박수 한 번만 쳐줘요. 자, 아,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 네, 윤영 채널입니다. 형, 이거는 또 갑자기 또 웬 할리예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 내 거 판다고 하니까 같이 타던 지인이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차 팔면서 그치? 주변에서 전화 엄청 받고 할리 브라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와 진짜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막 연락을 그렇지,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지. 형이 또 일일이 다 손봤던 그 차를 그렇지. 잠깐 팔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타신다고 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 자기 차도 한번 봐줬으면 해서 이렇게 팔려고 한번 가지고 왔죠. 일렉트를 안 갖고 완전히 스글 같아요. 하얀 스글. 옵션도 많고 탠덤 시트 돼 있고 등받이도 돼 있고 이러니까 풀옵션이네요. 풀옵션. 그렇지. 그냥 일렉트라 글라이드 민수용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것도 바이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키로수라든지 아니면 상태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격도 그렇지. 같이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여기 보듯이 52,666km. 예, 이건 실키로수고. 와, 이거는 저번에 그 차보다 더 짧네. 그렇지. 한 14,000km를 덜 탔지. 덜. 전기 검사는 2022년 11월에 네, 받았으면은 네, 이, 올해 넘기고 내년에 받으면 네, 되겠네요. 내년에 받으면 되는 게. 어, 연장킷? 연장킷. 네, 연장킷 돼 있고. 그다음 요거 기어 표시. 아, 기어 표시기가 달려 있구나. 네, 네. 여기에 이제 얘도 같이. 네, 네. 연동이 돼서 이제 중립이 되면은 한 줄만 가고. 네. 그다음에 1단 하면은 출발하면 1, 2, 3, 4, 6단까지. 네, 네. 요 피는 저번 때처럼 안개등, 안개등 똑같이 안개등 스위치 지금 온 돼 있는 상태죠. 네, 온 돼 있는 상태고 무선 충전. 아, 무선 충전이. 어, 액세서리 때 이제 전기 들어가면 네. 여기다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되고. 어, 충전 테스트 한번 해보죠. 충전 테스트. 되는지 그렇지. 안 되는지. 자, 키온만 걸고. 키온 걸고. 자, 갖다 대면. 무충이 되네. 아, 완전 편하겠네 이거.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네. 진동해도 안 떨어져. 어, 네.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그 핸드폰 거치대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나사식이 안 떨어져서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요. 네. 조여주면 안 떨어져. 네네. 절대. 그리고 블랙박스 전방.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 네, 블랙박스 달려 있고 열선. 네. 열선 작동되고. 야, 열선 작동은 저희가 테스트했습니다. 네. 2인 시트. 22년형 스글에서 띄어온 걸 거예요. 아, 스글 순정 시트예요. 네. 그리고 멀티 등받이. 이거는 뭐 등받이도 되고 짐대도 되고 그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그죠?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올리면은 동승자 등받이. 동승자 등받이가 되면서 짐받이. 짐받이로 내려오고. 근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돼.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 아, 이게 무게 하중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해서 부러져 버려. 특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많이 부러지냐면 요 네. 부분이나 아~ 뭐 그런 데도 있고. 이거 나사 빠지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네, 이거는 여기다 내가 록타이트를 네. 좀 발라 놔가지고 아~ 떨어질 일은 거의 없고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맞죠. 혼자 탈 때는 그 운전자 등받이로 쓸 수 있고, 그죠? 네, 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등받이, 그 짐받이가 되는구나. 그렇지. 여기가 어디 투어 갈 때 해서 그러니까 투어백 이렇게 이렇게 뭐 고무줄로 묶으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맞아요. 이게 투어백을 이렇게 달아보니까 여기에 그 시트에다 했을 때 짐이 이쪽으로 쳐져요. 그러면 이제 쳐지면 여기에 이제 닿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스도 나기도 하지만 요 안에 있는 걸 열질 못해. 그건 맞아. 네, 짐이 눌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만약에 짐을 싣게 되면 가방 사이드도 다 쓸 수 있고 기스도 안 나고 짐대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넣어서 이 안에다 넣어서 네, 뒤로 빠지지가 않겠네. 어, 밀리지도 않고. 네. 근데 너무 좁아서 그래도 좁죠? 걸쳐주는 게 네,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 차는 그럼 폐지는 된 상태인가 봐요? 네, 폐지 완료돼 있고. 폐지도 잘 돼 있고. 네. 다 돼 있고 바로 가져와서 타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링카가 링커가 이제 LED. 어, 그러게 노란색이 LED. 아니고 이게 경찰 때 경찰분들이 해놓은 거야. 아, 내가 해놓은 게 아니라. 그러네. 경찰분들이, 여기 어, 할리 자세히 안 보이는데 메이드 인 USA라고 돼 있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자, 깜빡이가 들어와요. 오케이. LED로 들어오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그 상태에서 다 들어와. 브레이크를. 아, 연동 작업 돼 있는 거야. 연동 작업까지 돼 있네. 이게 할리 정품.
우와 역시 정품이라 일체감도 좋고 네. 기능까지 네, 다 돼 있는 LED 두 개를 다 깜빡이. 네.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 되면서도, 되면서도 브레이크 밟으면 오 들어. 그러면서도 비상 깜빡이가 들어와. 그러네. 그러니까 후방 추돌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렇죠. 시인성 확보가 좋겠네요. 아 앞에도. 앞에도 LED 순정. 잔불이 좀 있어. 아 잔불. 미세하게. 나중에 보면 아 밤에 보면은 네, 살짝 잠불 LED 약간, 특성상 약간 미등 같은 느낌이 네, 근데 그거는 들겠네요. 뭐 화자는 아니고 할리 순정이니까 네. 안개등 들어와 있지? 네 안개등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거 전조등은 온오프 스위치 달려있어서 온오프 스위치다 형 전조등 네. 스위치 이게 뭐 이렇게 우리 댓글에서 네. 말이 엄청 많았어요 뭐 비경호 스위치다 뭐뭐 네. 뭐 옛날에 뭐 은밀기동할 때 어 그렇지 그리고 계도 기간이 있어서 뭐 몇 년씩까지 몇 년씩인다. 어, 뭐 빼서 들어왔다 어쨌다 막 이런. 내가 볼 때는 은밀기동 뭐 그거 할 때가 뭐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확실히 그 전기 장치, 예. 배터리 소모,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을 때는 굉장히 LED로 바뀌지 않느나 이 할로겐에서는 유용한 스위치다. 키 온했을 때 아니면 시동 걸었을 때 이그니션 온했을 때 이 전기가 계속 가면 아무래도 그렇죠. 스타팅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한 반에 몰아져서 쫙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좀 괜찮은 아이템이다 확실히 정비팀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RPM 일정 RPM 이하에서는 충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뭐 세워놨을 때 전기를 쭉쭉 빨아먹지 않는 거면 오히려 그치. 그 바이크에는 더 좋은 거죠 지금 막 운전하다가 그냥 이것만 꺼 그리고 막 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그냥 내려 그런 분들 많이 봤어 그렇죠 너무 저속으로 다니다가 충전이 잘 안 된 상태로 잠깐 껐는데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스위치를 키고 안 키고가 55W짜리 할로겐이 들어가 있거든 네. 원래 이게 할리가 순정을 옛날 거 브라를 보면 35W짜리가 들어가 있어 근데 밤에 학교는 엄청 어두워 그래서 이거를 경찰분들이 55W에 60짜리를 바꿔놨단 말이야 자동차 순정이 55 20W가 더 세면 그만큼 전기를 많이 빨아먹는 거지 암페어를 많이 빨아먹고 네. 전기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 이 킬 스위치가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은밀기동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게 있다는 거는 어쨌거나 할리를 타는데 이 브라차를 타는데도 도움이 되는 스위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크락션 검사에서도 합격했지만 이게 저 말리부 거 어? 그러네 말리부 거 우와 어 깜짝 놀랐어 지금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하이웨이 페그 네. 그 다음에 동승자 페그 아 동승자 페그까지 그렇지. 전부 다 크롬으로 예, 원래 이렇게 해놔서 돼 있고 대신에 2인 시트 구변은 안 돼 있어 2인 시트 구변이라는 게 서류상으로 현재는 1인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2인 시트 구변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 구매해 가시는 분이 2인 시트 구변을 한다 그러면 형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도와드릴 거죠? 도와드릴 수는 있어 2인 시트를 구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에서 구매하실 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비용 35,000원이면 될 것 같고 대행료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교통안전공단에다 내는 수수료 그렇죠 공단비죠 네. 공단비 머플러는 북미형 오리지널 일렉트라 머플러 그러면은 컷. 그렇죠 슬래시 컷이고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네 스트레이트 컷 이게 일명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하냐 폴리스 머플러라고 그러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럼 폴리스 머플러라고 해서 또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야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미국 바이크처럼 좀 소리가 조금 웅장한 느낌은 있겠네요 좀 더 크고 외관상으로도 드레스업도 되고 그렇지 시스템이고. 그러면은 우리 그 소모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브레이크랑 타이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던록. 할리 정품 타이어 던록 70% 이상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70-80% 이상 하긴 이거 가져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져가신 분이 1000km도 못 탔어요 이거 오일 누유도 없고 요거 머플러에 신발 대지 말라고 우와 이것도 옵션이구나 달아놓은 거. 에어클리너도 갈아져 있고 오일도 갈려 있고 그 가드도 돼 있고 없고 타이어 뒷타이어? 예 뒷타이어 깨끗해요 뒷타이어 여기서도 보면 30%인가? 새거야 새거 이야 아니 그러고. 이런 오토바이를 보내야 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얘는 라이트 원래 브라 받을 때 이거 없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 다 사서 껴놓았고 그 다음에 요거 실드 트림
실드 트림이라고 해요? 아, 트림 저기 트림 타봐. 근데 요거는 알리 건데 네. 진짜 할리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카피된 성능은 아무 차이는 관계없는 드레스업이니까. 그리고 윈드실드는 13인치 그러니까 높아 보이네요. 할리 정품. 할리 정품이에요? 여기 보면 할리 마크가 있어. 이거 또 새로 사서 꼈나?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아니 전에 기동대원이 이제 바꾼 거거나 원래는 10인치로 되는 건데 10인치 울트라 브라 나오기 전에 교체를 하는 바람에 거의 이 브라들이 10인치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 애프터로 센터에 가서 바꾸셨든지 아니면 뭐 하셨든지 바람이 너무 들이치니까 여기 보면 여기 요 할리 마크 여기 할리 정품 마크도 있네. 조그맣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 할리 정품이고 13인치 웬만한 바람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실드도 깨끗해. 깨끗해. 돌빵 맞은 것도 없고. 그리고 클러치 여기에 들어가는 거 프라이머리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 기어 쪽에 변속 갈 때 그 힘이 덜 들어가게 도와주는 장치. 그냥 시동 안 걸고 저기 할 때는 압력이 비슷한데 일단 시동 걸려서 굴러가서 잡으면 그래도 말랑말랑하니 손이 안 아프지. 주행할 때는 확연히 차이 난다. 덜 아프게. 공갈 스피커. 공갈 스피커. 공갈 스피커. 아 이것도 오디오는 저번에 스피커. 형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자동차 오디오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는데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고장이 날 소지가 있어서. 그리고 소리가 확실히 2옴짜리 할리 2옴짜리 스피커와 데크와 무출력 이거하고는 완전히 카오디오는 소리가 틀려. 앰프를 달아야 돼. 그렇지. 이 진동과 머플러 소음과 그걸 이겨내려면. 그걸 이겨내려면. 맞아. 그래서 할리 부모디오가 그나마 좋다는 이유가 그리고 걔는 속도 감흥이잖아. 정차 중에는 소리가 작아지고 맞아요. 달리면 소리가 커져. 골딩도 그렇잖아. 네, 골딩도 그래. 근데 그 소리를 계속 신호 중에도 대기 중에도 그러고 있어봐. 아, 무슨 창피야. 그러면 그 민폐지. 민폐지. 사람들 다 이렇게 딱 가다가 창문이 쓱 올라가는 게 다 보여. 맞아. 에이, 그게 좀 그렇더라고. 오디오는 호불호가 갈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야. 로드킹인데 윈드실드 있는 로드킹이다라고 생각하고 타면 좋지. 일렉킹으로 만드는 사람도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차가 괜찮은 게 있고 튜닝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트라 글라이드를 로드킹 헤드셋 헤드셋이래. 헤드라이트 심어가지고 그래. 로드킹처럼 타고 말머리.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할리 매장에서 일렉트라 글라이드 스탠다드를 많이 판 이유가 그 깡통차 말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 차? 쇼바 이거 이 차가 네, 이 일렉트라 차가... 글라이드 스탠다드처럼 쇼바가 12인치 로우 쇼바야. 그러니까 민수용으로 판매된 일렉트라 글라이드라고 똑같은 차다. 이 쇼바가 12인치 압력 조절식 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이에 지금 숫자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압력 댐핑 조절해주는 돌려가지고 2인승이냐 혼자냐 끝까지 다 돌리면 날랑날랑하게 네, 부드럽게 탈 수 있고 장력을 주면 2인승 타면서 좀 근데 다 풀어서 제로에다 놓은 상태에서 타면은 허리도 안 아프고 부들부들하게 탈 수 있다. 그냥 타고 아니 그러면 얘가 12인치면 그 시트고도 좀 낮아서 그렇지. 나처럼 키 작은 사람도 편하게 탈 수 있겠네? 이거 스글 로그라고 높이가 똑같다고 보면 돼. 아 그래요? 스페셜 때 그럼 나 한번 앉아볼까? 앉아봐. 내가 한번 앉아보고 다리 짧은 170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봤을 때 저번처럼 깨끗발인가 딱 오야 그 사이에 아니 운동화가 다리 커졌는데? 운동화가 이게 뒤꿈치가 다 양발 착지 됐어. 오 착지가 돼버렸어. 야, 이거 뭐지? 나 엄청 숏다리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형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네네네. 원래 키 작은 사람은 여기 다니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양발 착지를 했는데도 프라이머리에 종아리가 안다. 그러네. 네, 그럼 편하니까 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신경 안 쓰고 일부러 아시안 핏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 뒤쇼바가 로우로 돼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돼 있네요. 테이블까지 바꿨고 플러그도 바꿨고 스크리미 이글 정품 플러그까지 소모품 싹 다 교환된 차입니다. 이건 완전 풀옵션인데? 더 하고 싶으면 형 말대로 오디오 하나 심으면 끝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오디오만 심으면 완벽한 차. 아,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만 그치. 야씨 이거다
중요한 게 있어요, 형. 그러면 이 차를 과연 그 차주분이 얼마에 팔 것인가? 현재 생각은 1,55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50만 원. 예. 저는 이 차가 얼마나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자기가 애정을 갖고 이제 꾸며왔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공을 들여서 또 비용을 들여서 부품을 교환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다 꾸몄는지도 알고 짜잔. 네, 가족들하고 같이 텐덤에서 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서 2인 시트 달고 뭐 이거 달고 이렇게 했던 거 다 알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번처럼 탁송비 정도는 그래도 좀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셔서 가능하면 오셔서 보시고 구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가져가실 때는 안 보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지 마요. 네, 그리고 요번에 봤을 때 네. 터무니없이 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화를 안 주셨으면 솔직히 차라리 나도 그냥, 댓글로도 그렇고 요번에 조금 이게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오토바이 판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형차 팔아준 거고 이거는 우리 동료 차인데 이걸 가지고 뭐 이거는 원래 브라차가 뭐 500만 원이네 600만 원이네 800만 원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 사람 속도 모르고 사실은 저도 댓글이 그런 게 많았는데 대꾸도 안 했어 사실. 브라 받으러 전국에 인천 강원 뭐 어디 부산 광주 뭐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알아. 아 그럼. 그리고 저도 10년 전부터 브라차를 어디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가서 차 보고 오고 이런 사람인데 그때 당시 10년 전에 93년식 일렉트라를 일렉킹으로 만들어 놓은 거 천만 원에 매물 보고 오고 막 이랬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 생각해가지고 야 이게 10년이 지났으니까 감가가 한 조금 지났으니까 한 800만 원이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중고차는 값이 없고 지금 시세대로 가는데 맞아. 너무 이게 허황되게 판매하는 가격도 아니고 다른 거 모르니까 파스 오토바이만 보더라도 딱 답이 나오는데 적정한 수준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뭐 내골 아예 안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차주가 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맞춰드리려고 맞아.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차주가 원하는 금액. 네, 그다음에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동생 키가 몇이야? 나 170. 170인데 아까 그렇게 닿았으면 네. 165나 그 이상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원래 깨끗발로 많이 오토바이 그렇지, 탔기 때문에 골딩 타다 보면 뭐. 골딩도 탔지 GS도 4키로 다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5만 돼도 사실은 이 정도면 탈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뭐 이 가격이 사실 형도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지. 브라차 잘못 받은 폭탄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그거는 너무 진짜 정비 안 된 차. 52,600. 52,600에 12년식인데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지. 13년식 뭐 2만 키로 3만 키로 봤는데 좀 그렇거든. 그런 것들도 그렇죠. 컨디션이 온통 녹에다가 맞아요. 얘는 어디 저기 뭐야 경찰청에서 쓰던 건데 보니까 되게 잘 타시는 분이 탄 것 같아. 사고도 저기도 그러니까 없고 초짜가 탄 게 아니야. 어느 정도 관리하시고 타는 그런 분들이 타셨던 바이크들 그런 것 같아. 크러치도 되게 많이 괜찮고 과하게 소모된 상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없고. 그러니까 어떤 오토바이든 뭐든 직접 보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구매 희망자가 와서 볼 때 그냥 한번 보세요 쓱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형이 꼼꼼히 또 확인시켜주고 하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해서 만약에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예 소장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렇죠. 바이크 그 정도의 컨디션이라는 거죠. 저번에 판매했던 바이크보다 이 바이크는 옵션도 걔보다 그렇죠. 더 많고 그거는 일렉트라 글라이드 그 자체였다면 얘는 그냥 정말 레저용 바이크로 세팅이 된 바이크 이거를 1인 시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 여기서 띄워놓은 거 말 한 장? 말 한 장 그거 드려. 아 말 한 장도 줘요? 네 무전기 박스도 드리고 무전기 박스가 안 보였구나. 무전기 박스 오케이, 원하신다면 그렇죠 그렇죠 간혹가다 필요하신 또 쓰신다는 분도 있긴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일단은 어쨌든 얘한테 있었던 거 이게 뭐 1인 시트 이제 정리하기 전에
요것만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얘기하다가 못 확인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USB하고 C가 측 작업 돼 있고 볼트 게이지하고 온도계가 이렇게 딱 다 나오네. 다 나오게끔.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해놨고. 게 이제 또 한번 시동을 터뜨려 봐야지. 네, 시동 한번 터뜨려 보죠. 오케이. 비상 깜빡이, 램프류 다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요. 엔진 가드, 엔진 가드도 보면은 기스 없죠. 어, 여기 라이딩 벨, 라이딩 벨도 있고, 엔진 가드 쫙 돼 있고. 그리고 요거 아까 발견한 건데 원래 이게 안개등 스위치잖아요. 안개등 스위치는 살려주실 거죠? 또. 아, 스위치로 해서 갈아드려야지. 아, 스위치로 별도로. 네, 껐다 껐다. 안개등 스위치가 원래 저번 영상에 본 것처럼 여기서 안개등이 켜졌다 안 켜졌다 표기가 되는데 지금 켜진 상태로 그 앞에 스위치 뭉치가 빠져버렸어요. 이거 배선 작업해서 스위치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배기 소리 들어보죠. 배기 소리? 오케이. 심장이 두근두근. 이상 유리나무였습니다. 이상 CM 모터스였습니다.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 저번에 보여드린 이 전화번호. 정말 잘 꾸며진 풀 옵션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원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빨리 찬스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이. 근데 이건 뭐야? 뭐요? 아이 형 끝냈는데 꼭. 그래? 빠이 해야지. 빠이.